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다. 세상에 12년 동안을 혈루라는 것은 하혈입니다. 하혈. 아마 의사로서 이렇게 볼 때 12년을 그렇게 하혈을 계속했다 하면 아마 오랫동안 자궁내막염 뭐 이런 거를 앓고 있었다. 하여튼 이 당시에는 하혈을 한다, 생리를 한다. 여자가 아무리 건강한 여자가 생리를 하면 그 생리할 기간 동안도 이렇게 부정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생리할 기간 동안은 어떤 지역에서는 그 생리 중에 있는 여자들은 가둬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큼 생리할 동안은 부정하다 이런 개념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는 계속 이렇게 하혈을 하면 그 여자는 시집도 못 갔어. 그렇죠? 왜? 부정한 여자 이래가지고 그건 왜 그랬냐? 역시 문둥병이나 중풍병처럼 죄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줘서 그렇다. 그래서 이 중풍병은 하나님이 몽둥이로 대갈통을 쳐가지고 그래서 마비가 왔다. 문둥병은 하나님이 죄가 많기 때문에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그래서 이 피부가 갈라지고 염증이 생기고 그런 거다. 하여튼 이 혈루증도 그런 하나님이 벌을 줘서 생긴 병이다. 하여튼 그 당시는 그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별로 없는 사람, 착한 사람들은 건강하고 이 나쁜 사람들이 병에 걸린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걸린다. 이런 개념이 그냥 꽉 박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턱 오셔가지고 문둥병자도 하나의 조건도 없이 그냥 낫게 해주시죠. 그렇죠? 뭐 때문에 낫게 해주세요? 회개했기 때문에? 뭐 착하기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었습니까? 불쌍히 여겼어. 네, 불쌍했어. 그렇게 고생을 하다니 정말 불쌍하다.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고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일부러 그런 중풍병자, 문둥병자, 그리고 오늘 이 여자를 만났어요. 자, 그래서 이 여자는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 당시도 여자들은, 의사들은 환자들을 많이 괴롭게 한 모양입니다. 그렇죠?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때는 의료보험도 없었으니까, 있던 것도 다, 있던 돈도 어떻게, 다 허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여러분, 암 치료를 보면 꼭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또 고생하고 또 항암 치료로 고생하고 수술로 고생하고 이래서 한번
두 번, 세 번 갈수록 어떻게? 더 어떻게? 더 중하여진다. 중하여졌던 차에. 자, 어떤 여자가, 이 하여를 하는 여자가 무엇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당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을 거 아니에요. 야, 갈릴리에서 온 젊은 청년인데, 목수야. 그런데 이 목수가, 막 문둥병을 고쳐주고, 중풍병을 고쳐주고, 막 그런데, 아무 치료비도 안 받고, 그 참 놀라운 현상이야. 왜 놀라운 현상이냐 하면, 그런 병들이 다 누가 준 병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병인데, 그 하나님이 준 병을 없앨 수 있다면은, 그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벌 줘서 준 병을 인간이 낫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준 병을 어떻게? 그냥 낫게 했다. 는 소문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중풍병, 문둥병, 이런 거, 하나님이 주신 병이다. 안전병이, 하나님이 주신 병이다. 예수님이 다 고치셔. 귀머거리도 고치고, 벙어리도 고치고, 예.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봐야 됩니까? 저 어떻게 하나님이 준 병을 저 예수가 고친다면,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가 하나님이든지, 예수가 하나님보다 뭐예요? 더 낫든지, 더 높든지, 그 둘 중에 하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지금 12년 동안을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낫게 하려고 해도 안 됐다. 그래서 이쯤 된, 그리고 점점 더 중하여졌으니까 이 여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역시 하나님이 천벌을 줘서 내가 혈루증이 생겼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낫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의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가 자기 혈루증보다 더 중한 형벌로서의 그 중풍이나 문둥병도 고치셨다는 소문을 들은 거라. 아시겠죠? 소문을 들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그 예수라는 분은 하나님이 준 병을 고쳤으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든지 하나님보다 뭐예요? 더 높으신 분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풍에 걸린 사람, 중풍에 걸린 환자를 예수님이 자 중풍병 환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8장 보면 나오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대들이 와가지고 이제 반란이 일어날까봐 이제
그 100명씩 군대를 주둔시켜요. 여기저기 가지고 혹시 반란이 일어나면 즉시 해결하려고. 그리고 그 100명 군대의 장을 대장을 백부장이라 그래요. 근데 그중에 이제 백부장이 한 사람이 자기 지역에 예수님이 왔다 이거죠. 왔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이 로마에서는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반란이 일어나기 쉬우니까 그래서 백부장이 반드시 가서 그 이 모임, 이 군중들이 누구 때문에 왔으며 그 사람이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선동을 하는 게 아니냐, 혹시. 그래서 반드시 가서 들어야 됐어. 그래서 백부장이 가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꽉 모였어. 그 얘기를 다 백부장이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가, 죄인을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백부장이 그걸 듣고 뿅 갔어요. 왜?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의 종교, 로마의 신은 무서운 신이었어. 예. 네. 그래서 이 무서운 신들은 다 무선적 신들이에요. 조건적 신들이죠. 그 철저히 말 잘 들으면 복 주고 말 안 들으면 벌 주는 그런 신들이야. 그 당시는 온 민족들의 온 국가들의 신들이 전부가 다 뭐예요? 다 조건적인 신들. 그러니까 신들이 무서워. 그래서 자기도 그런 어릴 때부터 로마에서 그런 신을 배우고 신을 무서워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신은 사랑이다. 그러면서 문둥병자를 고치는 모습도 보고 그래서 그 백부장도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대로 저 문둥병자, 중풍병자들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벌을 줘서 저렇게 병이 들었다. 아, 그렇겠지. 왜? 백부장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죠? 말 안 듣는 죄가 많은 놈들은 신이 벌을 내리니까. 그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는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아 마음이 기뻐지고 아 나도 저 예수님이 가르치는 저런 신을 믿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마음속에 아마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 백부장의 생활, 하루의 생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항상 긴장해 있어야 되고, 그때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 행동파들이 있었어요. 극렬분자들이. 그러니까 지하에 숨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백부장 같은 사람은 뭐예요? 암살하고. 그래서 칼로 찔러 죽이고 뭐 화를 쏴 죽인다든가 이러니까 이 백부장의 생활이란 것은 굉장히 긴장된 생활이고 그 생활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술도 많이 먹게 되고 신경질도 많이 내고 그러니까 건강이 악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혈압도 걸리고 동맥경화도 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병이 많이 걸리는데, 아, 백부장이 예수의 얘기를 듣고부터는, 아, 이 혈압으로 T
귀골이 땡기던 게 뭐예요? 혈압이 떨어지는 거고, 몸 컨디션도 좋아지는 거고, 예. 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백부장의 하인이 있었어요. 하인이 나이가 좀 들었는데, 아이, 백부장님, 요즘 컨디션이 좋아 보입니다. 아, 그래서 백부장이 뭐라 그랬게요? 내가 그 예수라는 전 목수의 그 말을, 그 가르침을 듣고 보니 참 그 예수가 가르치는 하나님이 내가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로 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다가 그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에 걸려버렸어. 아시겠죠? 그래서 백부장이 어떻게 했게?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달려와가지고, 아, 내 하인이 중풍에 걸렸으니까 예수님 좀 고쳐달라고 그래. 그래서 그 예수님이 금방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주지. 그 장면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8장.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백부장들이 하는 그런 어조, 그런 말투가 아닙니다. 백부장들, 하, 싸납죠? 싸나운 군인이야. 뭐라 그래야 백부장다운, 싸나운 백부장다운 어투요. 예수한테 와서, 야, 너 예수지. 너 병 잘 고친다며? 우리 집에 그 하인이 있는데 중풍 걸렸어. 소문 듣자니 너 중풍병자도 고쳤다며? 와서 좀 고쳐줘. 그 당시 백부장은 뭐 최고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슬슬 켜.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뭐요? 괴로워하나이다. 이 군인들이 쓰는 말 아니야. 몹시 괴로워한다는 말은 자기도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백부장이 예수를 만난 후에 마음이 많이 뭐요? 부드러워졌다. 앞으로 백부장 해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사랑으로 많이 부드러워졌다. 그랬더니 그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세리하고 백부장이야. 왜 백부장은 실제로 사람들을 뭐 조금만 이상하다 그러면 사람들을 잡아가서 고문하고 죽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섭고 백부장 아마 그 당시 유대인들도 아기가 말 안 듣고 울면 뭐라 그랬을까? 백부장 온다 그랬을까요?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에도 그 일본 순사들이 그 당시 순사라고 그랬거든, 순경을. 그러니까 굉장히 시골에서 순사 그러면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그 잡혀가면 뭐 고문당하고 뭐. 그러니까 애들 울면 부모들 뭐라 그랬어? 순사 온다 그랬어. 그래서 이제 그 백부장 그렇게 유대인들이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 백부장의 하인으로 들어간 사람이라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거 인간 취급을 뭐요? 안 한 것이요. 그래서 그런데 이 백부장이 가서 예수님 보고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당장 뭐라 그래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예. 네. 여러분, 이거 참, 누군데? 이름 뭔데? 그 자식 착한 놈이야? 안 착한 놈이야? 조건 없어. 아시겠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냐, 뭐라고. 백부장이 대답하대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뭐예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왜 백부장이 이렇게 말씀으로만 해도 우리 하인이 낫겠다고 그래요? 어떻게 알았을까? 백부장이. 자기도 그동안 맨날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어떻게? 지금 고혈압도 좋아지고. 속 쓰리고 하던 소화불량도 좋아지고, 특히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알레르기로 기관지 천식으로 밤마다 기침하면서 고생하던 기침도 좋아지고. 뭐 듣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랑도. 그러니까 백부장은 자기 같은 사람을,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람도 많이 죽였고, 예, 많이 족쳤고, 그러니까 자기 같은 사람은 천국 가기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탁 만나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자기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은혜,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받고, 내 병이 났으니, 우리 하인도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네, 그 사랑, 그것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병이 나려면 뭐예요? 하나님한테 갖다 뭘 갖다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절을 몇 번씩 하고 그래야만 고쳐 줄동 말동 한데 아니 자기 하인은 아무 조건 없이 어떻게 병을 이 예수님이 낫게 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그것을 믿는. 믿음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고, 이 로마의 이방인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참 놀랍다. 그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뭐예요? 될지어다 하시니 그시로 하인이 어떻게 중풍이 났다 이런 소문이 그 혈루병 앓는 여자의 귀에 들어갔다 이거죠. 이야 그 예수라는 분은 그 인간 취급을 받을 수 없는 백부장의 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만, 그 중풍병을 낫게 하신 분이구나. 와. 그러니까, 백부장의 하인,
아, 그리고 또 어떤 소문이 들려요. 아, 문둥병자 10명을 만나가지고, 그렇죠? 그 문둥병자 10명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다 문둥병자가 낫더라. 이야, 그러니까 말씀만 있으면 되구나. 야, 이 예수라는 분은 문둥병자도, 그 죄 많은 문둥병자도 사랑하시고, 백부장의 하인도 사랑하시고, 하, 그런 분이군. 백부장이 부탁해도 들어주는구나. 와,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마음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아, 그렇다면, 그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렇다면 나 같은 죄 많은 여자도 병을 낫게 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겠구나. 이것을 믿음이라 그런다, 이 말이야. 아직 이것을. 내 정도면, 내 정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낫게 해주시겠구나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 조건적인 예수님이 아니다, 이거죠. 내가 아무리 이렇게 죄가 많은 여자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문에 들은 대로 하면 나 같은 이런, 정말 천벌받은 여자도 사랑하시고 낫게 해주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오늘 이 동네에 온 것은 사실은 이 여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오셨습니다. 아시겠죠? 자,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곧 나타날 거예요. 왜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이 여자가 기도해서, 하나님, 예수라는 분이 아무래도 하나님이 보내신 뭐예요? 구원자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장녀도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구원자가 자기 같은 죄 많은 여자도 사랑하는 분이면 얼마나 좋을까? 무조건적인 하나님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 지금 혈루병 앓는 여자도,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인 것 같은데, 가만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구원자는 자기 같은 죄 많은 여자도 뭐요?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구원자를 우리 동네에도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며칠 후에 보니까, 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들리고, 그래서 이 여자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근데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문제는 그 당시 예수님이 너무너무 소문이 나가지고 예수님 가는데 그냥 사람들이 막 수백 명이 그냥 에워싸가지고 막 군중이 에워싸고 가니까 예수님을 조용히 만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조용히 만날 시간은 없을지라도, 내가 가서 그 예수님의 뭐예요?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거다. 이렇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군중을 파고 들어가야 돼. 자, 여기서 군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군중들은 그 예수님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군중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 예수 따라다니면 구원 뭐야? 구경거리가 많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니 따라다니면서 뭐 할 일도 없는데 구경 좀 해야 되겠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요. 또는 뭐예요? 예수 따라다니다 보면 뭐 좋은 일이 생기겠지. 그래서 이런 군중은 지금 교회 다니는 교인들의 대부분이 군중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을 그렇게 뭐예요? 그렇게 갈급하지 않고. 자, 오늘 어떤 분은 이번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런 말씀 하세요. 저도 20년 동안 전부 40년 동안 이 교회를 바꾸어 가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갈급함이 채워지지를 않았다. 왜? 이번에 여기 와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지난 40년 동안 다 배운 하나님이 다 어떤 하나님이야? 무조건적 하나님이야. 여기 와서 드디어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와, 속이 시원하고 갈증이 채워진 것 같다. 그게 바로 뭐예요? 유전자가 켜지는 것 같다, 드디어. 네, 드디어 생명. 거기 저 모자 쓰신 저, 저 아줌마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저렇게 이제 기뻐지면 유전자 켜질 거고, 그렇죠? 그러면 건강은 말씀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돼 있어. 자, 그래서 이 여자가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우리 동네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기도 중에 말씀하셨을 거고, 예수님은, 아, 그래. 그 혈루증을 12년이나 앓으면서 치료받을 때보다 더 위중하여진 그 불쌍한 내 딸이 있구나. 가야 되겠다. 이래서 오신 거예요. 예. 네. 근데 이 군중들이 콱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나는 예수님을 조용히 개인적으로는 못 만날지언정 그분의 뭐요? 어쩌라기라도 한번 만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막 파고드는 거야. 근데 군중들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이 여자가 왜 이래? 왜 이렇게 밀고 그래? 그러니까 욕도 먹어가면서. 그러니까 여자는 뭐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제가 좀,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이 진리 주위에는 쓸데없는 군중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된다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런 방해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옛날에 그 돈 잘 벌던 개업, 뭐, 벤츠도 다 집어치고 나는 이제 산으로 들어가서 뉴 스타트를 하겠다. 그 당시 월급을 얼마를 줬냐면 70만 원 줬어요, 그 당시. 뉴 스타트 의사. 그랬더니 사람들이 좀 살살 믿으라 그러더라고.
너무 세게 믿지 말고, 이상구 박사, 너무 그렇게, 이제, 그 뭐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광신자라는 말을 들었어요. 의사 하는 거 관두고, 뉴 스타트 의사를 해야 되고, 그 광신이에요, 광신. 그래서 자꾸 말, 심지어는 어떤 목회자들도 말리더라고. 그냥, 적당히, 병원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고, 그래서, 뭐야, 돈 많이 벌어서 어떻게, 11점 많이 내고, 그렇게만 된다는 거야. 제가 그 당시 들을 때는, 나는 지금, 지금, 신앙생활 하려면 어떻게? 확실하게 하고 싶다. 근데 그거를 다 하고, 이렇게, 너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는, 막 한국에 계신 어머니한테는 당신 아들이 미쳤다. 이제 이런 소리가 들어요. 예. 그래서 제가 고생 정말 많이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제가 진짜로 미친 줄 알고. 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랬냐. 나는 하나님을 증오한다 그랬어. 우리 아들을 미치게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보기에도 미친 거지. 그렇죠? 이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우리 어머니의 그 오해를 푸는데 한 6년 걸렸어요. 그 6년 동안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아팠어. 그 역시 그 오해를 푸는데 이 건강이 중요하더라고. 그 제가 건강 상태가 아주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뉴 스타트를 시작하면서 제 건강 상태가 점점 좋아졌는데 한 6년 내지 7년 정도 이제 뉴 스타트를 쭉 하니까 건강 상태가 점점 좋아져가지고, 어느 날 이제 미국서, 한국에 뭐 집회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강의하러, 김포공항, 그때 인천공항 없었어. 김포공항에 탁 내렸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네 건강이 좋아졌구나.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탔어. 타고서 이제 숙소로 가는데, 아유, 머릿결이 이렇게 좋아졌네? 이 건강 상태가 나쁘면 머릿결도 참 약해지잖아요. 머릿결이 그냥, 뭐 매일매일 변하잖아요. 간밤에 잠 잘 자면 뭐예요? 머릿결도 참 좋고, 잠 못 자고 그러면 머릿결도 막 푸슬푸슬해지고, 그런데, 네가 머릿결이,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네가 미친 거는 아닌 모양이다. 머릿결 좋아지고, 혈색도 좋아지고, 다 좋아.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서 강의를 하는데. 그래서, 그때 잠실체육관인가, 뭐, 그때 크 대형 집회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네 강의를 한번 착실히 들어봐야 되겠다. 강의를 들어보면 네가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내가 알겠지.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꼬박 일주일 동안, 그때는 막 이상구 박사 하면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듣도 나더니 우리 어머니가 다 듣고, 저보고 불러요. 앉아봐라. 우리 어머니, 앉아봐라. 하면 겁났어요. 앉아봐라. 내가
그동안 너를 많이 괴롭혔구나. 네가 안 미친 게 분명하다는 걸 내가 확인했고, 너는 지금 건강의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구나. 내가 볼 때 너는 혁명가다. 혁명가가 어떻게 뭐 수입을 생각하며 가정을 생각할 수 있겠느냐? 아, 그 가정이 다 깨졌거든요. 그런데 가정이 깨졌다는 걸로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미쳤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혁명가니까, 그리고 나는 네가 하는 혁명을 이제는 내 마음으로 도우겠다. 그리고 나도 뉴 스타트를 시작할 것이고, 이제 지금부터 너는 혁명가니까 엄마 걱정도 하지 마라. 안 해도 된다. 나는 지금부터 내가 알아서 뉴 스타트를 잘 하면서 살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그때 고혈압에다가 막 불면증에다가 우울증에다가 막 형편없었어. 그래서 혁명가다 하고 나서 우리 어머니 병 다 나버렸어. 그리고 뉴스타트 시작하고 다 시작.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막 스트레칭 하는데도 뭡니까 요즘 말로 복지회관 같은 데 가서 이제 스트레칭 하고. 그래가지고 한국에 오면 제가 늦잠을 못 잤어. 어머니하고 이제 같은 방에 자는데, 새벽 5시만 되면 샥샥샥샥샥샥샥 소리가 나요. 아이고, 시끄러워. 뭐 하냐?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두 다리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샥 자정 가시. 세상에 한번 시작하면 50번을 하는 거야. 예. 와. 그래가지고 아무 병 없이 92세 돌아가셨어요. 예.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야, 그래서 이제, 제가, 아들이 미쳤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잘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가셨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그 예수님은 바라시는 게 뭘까? 여자가 그 딸이 사랑하는 딸이 자기 옷자락을 만지러 온다는 것도 뭐예요? 알고 계셔. 그런데 지금 자꾸 군중들이 자꾸 왜 이래 여자가 뭐 당신만 그러니까 여자가 죄송합니다 하면서 오는데 예수님 마음은 뭘까? 내 딸아,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힘들어도 뚫고 왔어. 만져.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포기하려고 그러잖아. 사탄이 포기해. 이렇게. 그래서 와서 이제 옷자락을 만질 수 있구나. 만집니다. 아시겠죠? 자, 봅시다. 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라. 이에 그의 혈루건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어떻게 몸에 깨달았다. 혈루병이 나았으니까, 그걸 몸에 느꼈으니까, 어느 부위겠어? 이 부위겠죠. 그렇죠? 여기가 갑자기 따뜻해졌다. 나았어. 아시겠죠? 깨달아요. 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뭐요? 이 나간 줄을 알았다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는데, 그
탁 만지는 순간 그 갈급한, 그렇죠? 그 얼마나 원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그 능력을 그 딸에게 어떻게 쫙 보낸 것이야. 그러니까 쫙 유전자가 팍팍 켜지면서 나지. 그래서 스스로 아시고 물이 가운데서 돌아서십니다. 말씀하실 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예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순간, 내 딸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뭐예요? 와서 내 옷에 손을 대라. 여러분들도 지금 마음속에서 그 포기하시지 말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누가 손을 대었느냐? 이 말은 꼭 예수님이 알기는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왜 누가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알아요. 누가 손 댔는지도 뭐예요? 아는데 왜 예수님은 누가 손을 댔냐고 그럴까요? 요거를 잘 알아야 돼. 아시겠죠? 요게 중요해요. 성경을 이해하는 요게 중요해요. 누가 손을 대었느냐 하는 말은요, 예수님이 이 딸이, 이 불쌍한 딸이 빨리 와가지고, 어? 한시라도, 1초라도 빨리 와서 손을 대고 병이 났으면 하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모르겠어요. 그게 뭐 기다린 거고? 누가 손 댔냐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외할머니가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외손자가 미국에 유학 갔다가, 어? 드디어 2년 만에 처음으로, 어? 한국에 한번 나와서 가족을 만나러 나왔어. 이 할머니가 그 외손자가 너무너무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요즘은 뭐 화상통화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 보고 싶은 건 별로 없죠. 근데 그때는 뭐 국제 전화도 힘들 때야. 아시겠죠? 전화비가 엄청 비쌌으니까. 드디어 김포공항에 도착하는 거예요. 외할머니가 손자 얼굴 알아 몰라? 얼굴 알죠, 당연히. 그러면 너무너무 기다렸어, 외할머니. 그걸 손자 얼굴 다 알아. 그런데 손자가 드디어 탁 가방을 끌고 나와서, 손자도 이 외할머니가 어릴 때 너무너무 사랑해줘서 가족들 중에 외할머니가 제일 보고 싶었어. 그래서 손자가 할머니 이랬단 말이에요. 할머니 그러면서 탁 할머니 품에 안기려고. 할머니가 두 팔을 벌리고 안으면서 뭐라 그랬게? 네가 누구?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은 얼마나 기다렸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의 감정을 담아서 얘기를 하시는 분이야. 누가 내 손에 손을 대었냐 그러면, 아, 가만 있자, 누가 손댄 거 그때 누군가? 이런 쪼다 예수님이 아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정말 찾고
그분의 도움을 정말 구하시는 그런 정말 마음이 진심이 담긴 기도를 하시면 예수님이 드디어 이게 누구냐? 네. 그때 저요 저 모르세요 저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그럴까? 물론 알지. 그때 그 유전자 켜지는 거는 말할 수가 없겠죠. 우리 인간과 예수님은 그런 사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네. 그 사랑의 품에서 유전자가 안 켜질 리가 없습니다. 정말 그 예수님이 생명으로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며 그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유전자를 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생명입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질병을 왜 어떻게 치유하실 수 있나를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의 사랑, 이 백부장이 발견한 이 놀라운 사랑, 백부장의 하인이 발견한 이 놀라운 사랑, 그 문둥병자들이 발견한 그 사랑, 이 혈루병 환자가 받은 그 사랑, 우리도 다 받아서 놀라운 하늘의 치유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